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음식은요, 편의점 홍어입니다. 편의점 홍어인데 GS 편의점에서 1+1으로 해가지고 6,900원 홍어를 굉장히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이 있어가지고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겸 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제작을 마음을 먹었습니다. 제가 최근에 홍어로들 다니면서 흑산도 홍어를 좀 촬영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의견이 비싸다, 쉽게 이제 뭐 접할 수가 없다 라는 것부터 직접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드셔야 되는 뭐 그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오늘 한번 편의점 홍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, 이 편의점 홍어는 제가 전에도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GS에서 구매를 해온 겁니다. 근데 같은 제품이 이렇게 뭐 엠블럼이나 아니면 표지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업체 자체가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, 그리고 이렇게 100g, 100g, 200g 해가지고 1+1으로 지금 6,900원 행사를 하고 있는 그 품목이어서 여러분들 혹시 이벤트 때 좀 저렴하게 한번 드셔보실 분들 계시면 한번 드셔보시라고 제가 오늘 리뷰를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근데 여러분들, 이 상품은 제가 전에 먹어봤는데요, 맛이 제법 있었습니다. 이 짠맛도 조금 덜했고, 근데 이 제품이 또 단점이 있어요. 맛의 기복이 좀 있더라고요. 어떤 거는 이렇게 좀 많이 삭힌 맛이, 삭힌 향이 거의 안 나고, 또 어떤 걸 먹을 때는 또 굉장히 좀 삭힌 맛이 좀 잘 배어 있어가지고 맛이 좋고, 기복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 좀 여러 팩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한번 제가 일단 맛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보통 삭힌 맛부터. 숙성은 15일 숙성이고요. 아르헨티나산입니다. 그리고 홍어는 100g 들어있고 초고추장이 안에 지금 같이 들어있습니다. 삭힌 향, 맛은 좀, 삭힌 향은 좀 이렇게 나고 뜯자마자 좀 냄새가 나요. 예. 제법 좀 맛이 납니다. 기존에 제가 리뷰했던 제품보다는 짠맛이 덜해요. 이건 정말 장점으로 좀 꼽을 수도 있는 것 같고. 보통 삭힌 거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, 어디까지나 제 개인 교입니다. 삭힌 풍미도 이게 좀 더 나는 것 같고 덜 짜고 기존에 했던 것보다. 일단 저는 이건 좀 만족스러워요. 가격 대비 만족스럽다는 말씀입니다, 여러분들. 입문자분들도 약간 막걸리랑 해가지고 드시게 경험해 보시게요. 괜찮을 것 같아요. 저 맛의 기복 염지 하나 더 따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자, 보이시면. 6,900원에 요 정도의 느낌이라면 저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. 제가 좀 칭찬을 하고 있는 부분이 무슨 여기서 뭐 광고로 따로 의뢰받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전혀요. 전혀 이곳에서 뭐 연락받은 적도 없고, 있는 그대로 제가 느끼는 그대로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.
그 전에 좀 약간 기복이 있었던 그 느낌은 지금 보통 삭힌 맛에서는 지금 별로 없어요. 근데 제가 이 삭힌 맛을 봤었는데, 삭힌 맛을 봤을 때 기복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. 오늘 이 제품도 한번 세 개를 다 따가지고 맛이 다 일정한지 한번 맛을 봐서 제가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 많이 삭힌 맛. 이게 좀 약해요. 희한한 게 30일 숙성인데 15일 숙성보다 좀다 쏘는 맛이 좀더 약해진 것 같아요, 이게. 제가 이거 이런 기복을 좀 느꼈어요. 이거 하다가 어제도 따로 먹어본 건또 오! 톡 쏘는 맛이 굉장히 더 맛이 좋더라고요. 오히려 이게 초보자용으로 느껴질 정도로 이거보다 덜 쏘는데? 다음 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향이 좀더 더한다. 아, 그러니까 이런 기복이 좀 단점이에요. 아, 이거는 또 맛이 더 좋습니다. 또 삭힌 맛 좋아하시는 분들이. 이거 삭힌 풍미가 좀더 납니다. 이것도 요 방금 전 이것과 비슷하게 좀 삭힌 향이 좀더 많이 납니다. 많이 삭힌 맛을 좀 구매해 보실 분들은 한 번씩 좀 복불복으로 좀한 번씩 걸리실 것 같아요. 딱톡 쏘는 그 느낌, 환그 느낌을 좀 많이 느끼고 싶어가지고 많이 삭힌 맛을 구매하실 때. 아, 이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. 이 기복이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. 방금 이거는 보통 삭힌 거보다 더 약해 이거는. 자, 이제 회로 먹었을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보통 삭힌 맛 요거는 제가 봐서 기복이 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많이 삭힌 맛은 기복이 좀 있습니다. 맛은 다 좀덜 짜고 괜찮아요. 덜 짜고 괜찮은데 기복이 있는 거. 요거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
자, 그리고 저번엔 이 홍어로 라면을 끓여봤잖아요. 오늘은 한번 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, 여러분들. 튀김가루를 묻힌 홍어를요, 계란후 비핀 데다가 넣어주세요. 좀 털어가지고 넣어주세요. 네. 좀 잘 털어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 계란옷을 잘 입혀서 좀 약 조금 한 중불 조금 못되게 해가지고 네. 불에다가 기름 두르시고 이렇게 너무 센 불로 하시면 이게 타요. 이 정도로 네. 이렇게 해서 노릇노릇 잘 구워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홍어 전을 한번 만들어 와봤습니다. 여러분들 근데 아셔야 될 게 홍어를 전을 지지거나 아니면 뭐 홍어를 튀기게 되면요 이 삭힌 향이 배가 돼요. 네. 혹시나 사셨는데 이 홍어를 사셨는데 아 생으로 먹으니까 아 이거 좀 약간 독하다라고 하신 분들 근데 뭐 전을 부쳐 먹으면 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삭힌 건 전을 부치거나 튀기면 더 세집니다. 네. 그걸 미리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유용하실 겁니다. 그리고 뜨거울 때 드시면 더 그 삭힌 느낌이 더욱더 많고요. 자, 막걸리 따라서 한번 편의점 홍어로 만든 전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온다. 아 근데 막 강하진 않네요. 약간 조금 덜 삭혀진 그런 것 같고. 씹다가 참기름 하면 여기서 코로 이렇게 쓱 올라오는 향이 있어요. 이건 좀 아까 많이 산 거. 삭힌 느낌을 좀 더 원하시는 분들에게 전을 부쳐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. 뼈는 열이 좀 닿으면 더 잘 부서져요. 전으로 부치면. 싸다다. 야, 이게 6,900원에 1 플러스 1 200g 넉넉하게 드시고 싶으면 4팩 13,800원에 이렇게 좀 회로도 드시고 이렇게 좀 전으로 지져 드시고 아니면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홍어 라면으로 드시고 이번 홍어는 가성비와 맛까지도 어느 정도는 좀 추천을 해 드릴만 해요. 네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가격 대비 거기다 막걸리 한 2병, 3병 해도 한 2만 원이 좀 안 되는 가격으로
즐기실 수 있으니까. 아 그리고 참고로 이 행사가 언제까지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지금 GS에서 원플러스 원 행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행사가 아닐 때 그냥 한 팩이 6,900원에 또 판매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여러분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는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그 GS 편의점이 많을 것 같아요. 아 좋다. 자 여러분들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원 플러스 원 이 행사일 때는 굉장히 좀 사 드시는 거를 굉장히 좀 추천합니다. 근데 원 플러스 원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조금 애매해질 것 같아요. 100g에 6,900원으로 해가지고 판매하게 된다면 조금 좀 애매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맛 자체는 막 너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뭐 먹을만 했던 맛이고 근데 또 하나 단점이 많이 삭힌 맛에서 좀 기복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. 요 부분은 조금 여기서 좀 보완을 해 주신다면 더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혹시 업체 관계자분이 제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예. 그래도 가격 대비해 가지고 좀 저는 만족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이 편의점 홍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홍어를 한번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편의점에서 제가 방금 이 소개해드린 제품 요거 한번 원플러스 원으로 해가지고 구매 한번 하셔서 드셔보시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. 이번 영상에서 또 혹시 또 그런 댓글 달리겠죠? 제발 홍어 좀 맛있게 먹지 마. 개인적인 기호로 홍어도 맛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? 네. 저 때문에 또 피해를 보시는 또 많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맛있게 먹으니까 구매해서 먹었는데 그냥 버리시게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해요. 근데 제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처음 홍어 배우실 때 아예 수입산을 대충 삭힌 거 이런 거 말고 국내산을 좀 잘 삭힌 걸 드시면 이렇게 좀 향도 좀 다르고 삭힌 풍미나 이런 것도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. 아예 처음부터 홍어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조금 있더라도 국내산으로 좀 덜 삭힌 거 이런 거 그런 걸 한번 또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중 하나라고 제가 추천을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들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